예, 오늘은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이 시간 오후 1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 저희는 어제 인천 모 지역에서 탐사 활동을, 녹취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다시 이쪽 인천 계양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이곳에서 관리하던 그런 그 현장인데요. 1년 넘게 저희가 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현장을 또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녹취를 들어갔었는데 지금 녹취가 그렇게 잘 나오던 몇 년 동안 잘 나오던 그런 그 현장에 지금 녹취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구와 두 번째 공구, 현재 지금 두 번째 공구에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녹음기가 내려가 있는 그 깊이는 한 20m 정도 내려가 있고요. 그 전에 첫 번째 공구에서는 한 30m 정도까지 녹음기를 내려보았으나 특이한 그 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두 번째 공구 쪽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0m 정도를 녹음기를 내려놓고 지금 청음을 하고 있는데 간간이 멀리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런 그 소리가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현장은 벌써 저희가 한 4년 전 2017년 이곳에서 저희가 그 현장 탐사 작업을 통해서 이곳으로 땅굴이 지나가고 있음을 감지를 하고 상당히 오랜 동안 저희가 여기를 또 주목 주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녹취 증거들을 공개를 해왔었습니다만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소리가 줄어들고 또 아마 멀리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소리는 예전처럼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그 상황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쿵쿵하는 소리라든지 드르륵하는 멀리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런 그 작업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고는 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동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북한으로부터 한 13km 정도 지점 되는 그 현장, 제보된 현장에 저희가 갔었습니다만 그동안 잘 며칠째 한 5일, 4, 5일째 계속 작업소리가 노출이 됐던 그 지역에 어제 저희 팀이 방문을 했을 때에는 일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그 기이한 현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새도록 청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소리가 녹취가 특이한 녹취가 나지를 않아서 오늘 아침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요. 이곳 인천 계약 현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그쪽 모지역 13km 정도 떨어진 그 모지역에서 저희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우리 남친당굴 탐사대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탐사대의 우리 그 고모님을 통해서 잠시 그 상황을 또 한번 설명을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곳 현장에서 인천 계양 현장으로 지금 저희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보된 지역에 저희가 갔습니다만 밤새도록 저희가 청음을 하고 했었는데 특이한 그 상황은 발견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왜냐하면 저희가 그곳으로 진입하면서 1부 방송을 통해서 2부 방송 계속해서 3부 방송 이렇게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부 방송 이후부터 1부 방송 이후부터는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 단톡, 카톡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냐, 2부 방송이 왜 안 나오냐, 무슨 일이 발생이 된 거냐,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그 글을 보내와 가지고 좀 설명을 해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라도 간략하게 어제 상황이 왜 그랬는지 좀 분석도 하면서 소개해 주시고 여기 이곳 상황은 또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 먼저 어제 그 2부 방송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뭐 영상 전송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원인은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어제 심야에 무슨 뭐 전화도 이렇게 오지 않을 그런 시간에 심야라면 새벽역인가요? 그게? 예, 한 시간 넘은 시간인 것 같은데 자정이 넘었죠. 예. 예, 그런 시각에 무슨 전화가 걸려오는데 일체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뭔가는 확인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화번호는 여기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뭐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직 뭐 원인을 밝히지 못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명확한 저희가 이런 해명은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그 계양 쪽에 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 시추공을 저희가 뚫어놓은 자리가 두 군데였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네. 어제 네. 저희가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해서 왜 소리가 안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매듭이 안 되어진 것 같아서 좀 거기 매듭을 좀 해주시죠. 보니까 그 잊어버렸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온 거는 아마 그 저희가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오늘 아침 한 9시 정도까지를 이렇게 계속 그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은 뭐 작업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 뭐 지금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작업을 중단을 했는 뭐 이런 상황 같은데 뭐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그게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마 거기에 있는 분한테 다시 뭐 녹음을 좀 부탁드리고 나왔는데 어떠한 상황이 또 발생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지역이 네. 그 안보 기관에 지금 제보가 된 상황이라고 그러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안보 기관에서 그것이 땅굴 제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 상황은 알고 있겠지만은 네. 뭐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추측성의 어떤 뭐 방송을 한다는 건 조금 뭐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뭐 어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하는 그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 저희 탐사대가 합류한 네.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어쨌든 네. 공교롭게 네. 예, 어제 그 작업이 일체 네. 중단됐던. 그런데 네. 사실은 그 제보하신 분께서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한 게 네. 그동안 5일 동안인가 계속 소리가 났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그런 소리가 일체 안 나니까 네. 참 너무나 그 네. 의아스럽게 네. 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분 이야기도 뭐 지금 그 이상하다. 뭐 이제 좀 이거를 조금 중단을 하고 뭐 해야 될지 하는 뭐 이런 그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저희로 와서도 뭐 그쪽을 지속적으로 탐사를 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 계양 지역도 어떤 작업을 며칠씩 하다가 또 아마 다른 옆으로 또 옮겨가지고 그런 작업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뭐 어떤 우리가 단정을 하기에는 조금 그게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지금 막상 이것 그 교양 현장에 네. 저희가 와서 네. 그동안 소리가 오랜 동안 네. 잘 났던 지역 아닙니까 여기도? 예, 예. 그런데 예. 여기를 지금 뭐 방금 뭐 시추공 그 두 개를 이제 탐사를 해보니까 그쪽을 다 메꿨어요. 예전에 뭐 이렇게 지나가던 루트를 약간 이렇게 좀 변경이 됐는데 이쪽에 보니까 지금 요
그 저희가 있는 위치에서 불과 뭐 몇 미터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쪽 그 벗어나서 그쪽으로 이제 두 개가 지나갔고요. 이쪽 좀 떨어져 가지고 오다가 이제 여기는 차단을 했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좀 저쪽으로 틀어서 하나가 또 이렇게 지나간 게 있는데 그전에는 여기로 바로 지나가던 그 루트였는데 그걸 막아놓은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근데 일단은 방향 전체로 보면 요 자리는 지금 막아서 우회를 시켰기 때문에 요 내부에서는 뭐 어떤 반응이 안 나오고 C70 자체도 지금 막 그 부분을 막아놨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수중에 마이크를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혀 있는 주변을 이제 그 지나가다가 이걸 이놈들이 이 자리가 예전에 그 어떤 자리였나 그러면 시추공을 인위적으로 이제 그 메꾼 이런 뭐 흔적이 있던 장소인데요. 그게 CCTV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 확인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앞으로 뒤로 다 이렇게 그 구멍 시추구멍을 가운데 두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한 3-4미터 정도를 이렇게 막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시추공에 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옆에 지금 뭐 물이 차 있지만서도 소리가 좀 멀리서 들리는 이런 그 소리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뭐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 무슨 차감기 소리 같기도 하고요. 워낙에 밤이 멀어 가지고 밑에서 뭐 인기척은 들립니다. 그러나 이게 뭐 선명하게 들려야 되는데 메꿔놨기 때문에 두 구멍 다 지금 거의 시추공 자체는 열려 있는데 그 내부에 땅굴이 아마 막혀 있는 이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좀 잘 안 올라와서 탐사하는데 우리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청음 자체가 거의 잘 안 될 정도로 아주 멀리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곳에서 저희가 2017년 무렵부터 네. 예, 저희가 탐사 또 예, 그 소리를 또 청음을 했고 네. 예, 지금 벌써 그때로부터 한 4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소리가 났었어요. 네. 예, 왕성하게 났었는데 굉장히 뭐 중요한 예, 그런 그 지역이라서 예, 공략을 위한 공사의 심혈을 기울인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예, 아직도 지금 간간이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한 네. 그런 소리가 좀 약하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은 이 지역에서의 상당히 그런 그 공사의 목표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진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놈들은 이쪽 지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작업은 멀리서 들리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하에서 이렇게 그 소리가 들리는데 간혹 발파음이라든가 어떤 이 발파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소리라든가 뭐 이런 소리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 저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장군 출신들이 장거리 땅굴 북한의 남침을 위한 장거리 땅굴은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그 논리를 내세워서 그분들이 자칭 땅굴 전문가라고 안보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 썸네일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그러나 어제 갔던 제보를 했던 지역도 북한으로부터
그 휴전선, 북한 휴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한 10여 킬로 정도 지점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여기만 해도 지금 계양만 해도 한 25킬로 정도 지점이에요. 그러면 10여 킬로 되는 지점에서도 그런 왕성한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굉장히 왕성한 소리가 들렸어요. 예. 예, 땅속 수십 미터 아래에서. 예.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에는 장군들이 얘기하는 거는, 틀렸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뭐 몇 년간을 그냥 땅 밟고 다니면서 지하 속에서 뭐 이 저 움직이는 상황들을 속속히 알고 있는데, 그분들 뭐 단 몇 시간이라도 이런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 저희처럼 이렇게 다녀서 진짜 이게 땅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 이게 그 자연음이 아니고 인위적인 뭐 기계음이다 뭐 이런 걸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뭐 확인이 안 되면은 그게 안 보인다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뭔가 제대로 알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의 남침을 위한 그 장거리 땅굴이 완성이 돼 있고,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좌파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매몰돼서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 규탄 집회도 나가고 벌써 몇 년째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땅 속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둘 수 없는,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지난 몇 년을 또 흘러보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은, 북한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단할 법도 한데, 포기할 법도 한데, 아직도 이런 그 소리를 내면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의 그, 대한민국 무력 남침 적화를 위한 그 집요함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놈들의 남침 야욕은 지네들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지금 6.25 전쟁 이후로 전범 재판도 안 했죠. 그러면 그 북으로 가지 않은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살아남아 가지고 토착화된 이런 그 종북 뭐 간첩 활동 뭐 조금 뭐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그런 이적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이 부분을 그 그냥 방치를 해놓고 오히려 북괴와 어떤 그 다 죽어가는 북괴를 마사지로 수혈을 해주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남한에 있는 관측들은 더더욱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의 안보 자체는 계속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삼풍 사건 뭐 이런 그 어떤 뭐 천안함 사건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어떤 뭐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 다 이게 아직까지 올바른 법 하나 그 정비가 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국회 자체도 이미 좌파 세력들이 다 그 덮었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남은 거는 주인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주인은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소리는 지하에서 지금 마이크 20여 미터를 땅속 파이프 속에 넣고 소리를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잡음은 많이 나지만은 그 잡음 가운데서도 간간이 소리들이 들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기술고문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대한민국의 그 적화를 위한 북한의 집요함은 끝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 세력인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가 끝이 나야지 끝나는 한반도의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우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상태도 많이 해이해져 있고 안보 의식, 반공 의식도 거의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넉넉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강하게 있느냐 할 때에는 굉장히 그 의문이 들 만큼 많이 해이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의식이 있는 국민들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또 치부하지 마시고 계속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고 또 다른 우리 국민들을 일깨워 나가시는데 또 우리가 모두 진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곳 대항 현장에서 그 단골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또 어제 있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오늘 또 따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